군성 범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군의 무책임한 대처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 쭉 그 사건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리의 책임도 참으로 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. 이번 성범죄 사건의 실체를 하나둘 이렇게 실체가 드러날 때마다 참으로 참다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는데, 공군검찰을 보니까 성추행 사건을 송치받고도 55일간 가해자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. 또 가해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이미 제출을 기다리면서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. 이중사를 보호해줬어야 할 국선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. 공군은 여성 피해자에게는 여성으로 국선 변호사를 우선 배정해야 하는 업무 매뉴얼도 무시한 채 1년차 남성 군 법무관을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 이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방치했습니다. 성폭력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공군 양성평등센터도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. 양성평등센터는 이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사건 직후인 3월 초에 인지하고도 한 달 넘게 국방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그냥 뭉갰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민간인을 센터장으로 임명한 결과가 성범죄 은폐라니 분노가 치밉니다. 그런데 국방부는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합니다. 젊은 세대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탱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현실에서 그 희생의 국가가 보답은커녕 뒷북 대처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군의 후진성은 질타받아서 마땅합니다. 우리 당은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당내 최다선이시고 또 우리 당 원내대표를 지내신 정진석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. 우리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또 정치적 난국에 빠진 군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시스템도 바로 잡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는데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. 우리 정책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